오늘 소개할 곳은 크레바스 같은 계단도 있고 겨울이면 빙벽 등반도 할 수 있고 스테이플러 구간들이 있어서 스릴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5대 악산 중 한 곳이죠. 보천 운악산 코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갈 수는 있는데 교통비가 꽤나 들어갑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해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가격이 2만원이 조금 넘게 나오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가신다면 2인팟 이상으로 결성하셔서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자차로는 운악산 휴게소를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주차료는 무료고 주차장 크기는 꽤 큰 편이었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구비되어 있고요. 오늘 코스는 운악산 휴게소에서 출발해서 정상인 서봉을 찍고 다시 운악산 휴게소로 돌아오는 5.3km 코스가 되겠습니다. 누적 상승 고도는 697m, 산행시간은 휴식시간 포함해서 5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운악산 휴게소에서 서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잘 몰라서 1번 코스로 올라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코스가 1코스보다 더 스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를 때는 이 코스로 오르고 내려올 때는 1코스로 안전하게 하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1코스는 전체적으로 계단길이 많고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힘든 구간은 없었습니다. 다만 운악산답게 중간중간 밧줄을 잡아야 하는 구간이나 스테이플러 구간 그리고 크레바스 같이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올라가면서 무지치 폭포를 만나게 되는데 겨울이면 빙벽 등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중간에 하단 갈림길이 있는데 거리가 멀지 않아서 한 번씩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악산 서봉 정상은 조망이 좋은 곳은 아니라 저희처럼 곰탕을 만나도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망보다 코스를 타면서 느끼는 짜릿함이 좋은 산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트래킹의 정호. 오늘 저희가 그 포천의 또 명산이죠. 운악산으로 왔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운악산에 왔었는데 그때는 가평에서 시작을 맞아요. 했었고 이번에는 포천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는 저희가 동봉 쪽에서 운악산을 봤다면 이번에 저희가 서쪽에서 서봉으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오늘 1코스로 올라가서 서봉을 찍고 그 다음에 2코스로 하산하는 코스로 가려고 합니다. 네. 보니까 한 고도 700m를 2시간 만에 올라가는 걸로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살짝 가파를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뭐 가야죠. 뭐 어떡합니까. 운악산 하면 또 악산이잖아요. 경기 5대 악산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눈도 조금 와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올라가서 또 아름다운 모습들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덥다. 벌써? 난 지금 딱 좋아. 계속 올라가네. 저희는 이제 시작 지점에서 한 400m 왔고요. 정상까지는 2km 남았습니다. 여기는 그 우지치 폭포 그 전망대예요. 보니까 오 여기 정자가 하나 있는데 저 멀리로 이제 폭포가 하나 보이거든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다 얼어붙어 있어서 이제 빙벽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커요. 그리고 굉장히 그 계곡길 사이로 폭포가 샥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보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빙벽을 보는 것도 꽤 재밌어요. 지금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전망대지만 좀 더 가까이 무지치 폭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인다. 산등성이가 보여 이제. 산맥. 수묵화. 수묵화 같아 수묵화. 으쨔.
갑자기 바뀌네 코스가. 이 로프를 꼭 잡고 올라가야 돼. 지금은 아이즈는 우리가 안 차서. 양쪽에 있대. 양쪽에. 위 올라가 찾아. 이 로프를 만들어 주신 분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약수터까지 올라왔고요. 여기가 대략 한 1.6km 정상까지 남아있는 지점입니다. 네. 여기 오면 이제 좀 조망토가 있어가지고 능선들도 여기서 다 보이고 지금 저희가 한번 넘어야 될 봉우리도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래쪽에서 또 특이한 거 봤습니다. 빙벽 타는 사람들. 나 저는 무서워. 나는 오금이 보는 제가 더 찌릿찌릿해가지고 너무 무서웠는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쪽을 이제 보러 가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에 올라오시다가 무지치 폭포 하단 갈림길이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 100m 정도, 150m 정도만 가면은 무지치 폭포 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는 길에 이제 빙벽을 타는 분들을 봤는데 저희는 그냥 오늘 운악산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온다 근데 진짜. 이제 험한 구간의 시작이라 마음 준비하시고. 네. 여기 정상까지 1.2km 남았는데 여기는 완전 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눈이 안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얀 세상으로 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 지금 정우는 이 눈 아래에 있는 그 시냇물 소리를 담는다고 저기 아래서 열심히 촬영 중입니다. 확실히 아이젠을 끼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아직까지는 엄청 힘든 건 아닌데 이제 조금씩 험해질 것 같아서 살짝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또 이제 하얀 세상을 보니까 즐거운 마음이 드네요. 얼음 덩어리네? 폭포인가? 여기도 폭포였던 것 같아. 저 고드름 봐. 힘들었다. 저 고드름 봐, 고드름 위에. 무시무시하다. 공룡 이빨 같아, 공룡 이빨. 무시무시해. 저런 거 처음 본다, 나는. 지금까지 등산하면서. 정상. 등산? 500m. 가자. 대박인데? 이게 엄청 짧다. 발을 딛는 그 공간이 약간 에베레스트 가면 그 막 있잖아 사다리 설치하고 건너는 거 크레바스인가? 크레바스. 그런 느낌이야. 짧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가? 요거랑 비교도 안 될 것 같은데. 와 설경이다 설경 진짜. 눈 저 뜻밖에 눈을 만났어. 그러니까. 눈 안 올 줄 알았잖아. 근데 사실 눈을 안 맞고 싶어서 여기를 선택한 것도 있어요. 아 왜? 아니 뭐 어차피 파란 하늘이 아닐 거면은. 아 그치 그치. 그냥 눈산 정도만 느낄 수 있으면 되니까. 너무 멋있다.
오늘 눈을 또 한번 이렇게 쌓였을 줄 몰랐어. 진짜. 그리고 이렇게 눈이 올 줄 몰랐지. 맞아. 근데 아직까지는 다 예뻐. 힘들지가 않고 안 추워서. 코스라도 그렇게 힘들지 코스가 않았어. 코스가 별로 안 힘들어 생각보다. 가평 코스가 훨씬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눈 진짜 많이 왔다. 안 녹나 봐. 노을랑 화면이 또 뭐 정상이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 그래?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치. 근데 동봉이 생각보다 멀었다. 아, 720m야. 그래? 포천 운악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우리가 그럼 이 코스로 올라오는 길은 좀 어떠세요? 여기가 힘들고요. 아. 운악산 중에 여기가 제일 힘들고요. 그래서 대본이 포천에서 오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 아, 여기로 왔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난코스가 좀 있죠. 내려갈 때 힘들구나. 내려갈 때 일어가시면 초보 힘들어. 어떡하지? 아. 우선은 저희가 좀 착각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올라왔던 1코스가 쉬운 코스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도 굉장히 왜 이렇게 쉽지? 가평보다 쉬운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코스가 어려운 코스예요. 그래서 이 코스로 올라오셔서 1코스로 내려가시는 게 이제 포천 방향에서는 굉장히 이제 스탠다드한 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스로 내려가지 못할 것 같고요. 다시 1코스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전하게 내려가야 되니까요. 너무 험하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꽃이 피는 봄이 됐을 때 운악산 다시 와서 이 코스로 올라가는 그 코스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배가 고프니까 조금 내려가서 식사 좀 하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벤치를 봤어가지고 많았어요. 배고파서 네.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야. 이게 김치다. 맛있는데? 저희는 이제 하산을 다 마무리했고요. 좀 더 스릴 있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2코스로 올라가셔서 1코스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저는 1코스로 왕복해도 재밌었어요. 여기 그래도 막 험하지 않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플러 구간도 있고 대신 이제 좀 계단이 많다 보니까 지루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상에서 오늘 또 수묵화 같은 아름다운 조망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곰탕이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올라갈 때 조금씩 전 보였던 것도 아름다웠어서 그 정도로 만족할랍니다. 뭐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꽃피는 봄이 올 때 또 이 코스로 가서 아름답게 또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날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시잖아요. 뭐 기도를 해. 그럼 오늘 산행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산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되게 멋있다.